클레오파트라를 사랑한 세 남자, 그리고 그녀의 실체. 기원전 39년경 악티움 반도 주변. 벌써 12시 어떻게 벌써 12시네 보내주기 싫은걸 알고 있어 how you feel 음악에 맞춰 사랑을 속삭이고 싶어 솔직히 우리 닮음이 같은걸 누나, 아니 여보, 이제 그만하고 좀 정치에서 빠져. 비너스의 외모와 아폴론의 재능을 가진 클레오파트라 7세여, 당신을 위해서라면 로마라도 바치겠어. 오 나의 여신이여, 당신을 위해서 옥타비안의 여동생자 나의 부인인 옥타비아와 헤어지겠어. 나와 결혼해 주시오. 나는 눈에 안 보이냐? 이놈들아, 이 외국인 놈들이 어디서 내 누나, 아니 집사람을 넘봐. 나의 부관인 주제에 상관의 연인에게 집적거리다니. 안토니오스, 내가 정령 미친 것이냐? 내 이놈, 프톨레마이오스, 나라를 클레오파트라님보다 못 다스리는 주제에 말이 많구나. 그녀는 너에게 너무 과분한 분이다. 왕좌를 클레오파트라에게 넘겨라. 로마 제국이 요즘 잘 나간다고 우릴 깔보는 게냐? 너희가 우리 손아귀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느냐? 우습고 이집트 잡병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클레오파트라를 위해 3만 정의 병을 데리고 왔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너희들을 다 제거하고 클레오파트라를 차지하기 위해 500척의 전함이 대기 중이다. 너희들을 한 번에 몰살시키고 바로 그녀는 내 차지가 될 것이야. 독재자 율리우스 카이사르 만세. 저는 전함들과 함께 로마로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충성. 프톨레마이오스, 나의 친구여. 로마와 이집트의 동맹은 영원할 것이네. 잘 있게나. 로마에 볼 일이 좀 있어서 그만 가야겠네. 내가 언젠가 당신 그 꼴 날거라 생각했어. 얼굴에 떡칠 좀 그만하고 정치 취미생활 좀 그만해. 누나, 아니 여보, 집에 가서 보자. 클레오파트라 7세는 그 이후로 아주 가정적인 왕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끝!